학생들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엄마? 아니 이건 순발력이 좋다고 해야 되는 건가?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이 오니까 이제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예. 전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꼴보기 싫어. 저게 흔히 보는 수법이에요. 근데 저렇게 동문서답 하는 게 통하는 이유가 네. 그냥 저 사람이 당당한 태도로 말하는 것 같으면 오 잘하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유발 하라리 책이 있어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책을 보면 네. 요즘 선거가 문제가 생각해서 찍는 게 아니래요. 느낌으로 찍는데요. 자격 없는 후보들도 당선이 되는 거죠. 말 내용은 엉뚱한 말이지만 태도만 저렇게 당당하거나 뭐 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그 주의를 흐트러뜨리고 사람들 혼을 빼는 거죠. 진짜 죽으려고 야마! 너 내가 이 길로 다니지 말라고 그랬잖아! 네거티브도 참 네거티브 공격을 당한 걸로만 치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월등하게 1위죠. 부끄럽습니다만 처음에는 진실이 아니니까 떳떳하니까 내버려 두셨고 예, 내버려 두었던 그 책임도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달았던 게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싸워야지만이 네.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왜 다시 오셨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왜 돌아오신 거예요? 고민 많이 했죠. 그런데 제 결론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러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망가져가는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는데 조그만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정말로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귀국하게 됐습니다. 예전부터 검찰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내려놓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든 그리고 또 공수처든 대통령의 인사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거기에 간섭하지 않아야지만 제대로 그 여러 가지 공직자, 공직 비리들을 수사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아주 개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권이 교체가 되든 교체되지 않든 이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과 그리고 피해 호소인 또 여성 인권을 위해서 노력 프레임 싸움이거든요. 피해 호소인이라고 한다면 아직 사건이 쉽게 말하면 사건에 대한 성격을 결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분은 사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경찰 수사가 없단 얘기거든요. 검찰의 기소권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라고 했을 때 아, 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이 사태를 보게 되면은 이 저 자체가 박원순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주변 사람들이 그런 환경을 조성을 했고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더니 조문을 하잖아요. 원래 유가족은 뭘 하려고 했냐면 그 사적으로 가족장을 치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와서 공적으로 서울시장을 치렀단 말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민주당에서 추진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피해 여성에 대해서 너 때문에 뭐 돌아가셨다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박원순 시장의 가치가 뭐 100조래나 어쩌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디도 알고 보면 나쁜 짓 많이 했다. 뭐 마틴 루터 킹도 나쁜 짓 많이 했다 등등등등. 원래 위인들은 나쁜 짓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옹호 논리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인문 등신체라고 하는데 이래 가지고 그 인문학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옹호해 주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전체가 그다음에 남인윤숙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성운동의 대모라고 얘기를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이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가해 구조가 있는 거예요. 거대한 가해 구조가 있고 그런 가해 구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가 세 가지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 제가 그렇게 비유를 든 것도 바이러스가 가진 굉장히 독한 그런 특성을 사실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인데요. 세 가지 바이러스가 뭐냐? 우선은 부정부패 바이러스. 사실은 정치라는 것이 공익을 위한 봉사 아닙니까? 헌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자기 사익 그리고 또 자기 따르던 사람들 세금으로 나눠줘 가지고 자기 편 먹여 살리기 이런 목적으로 정치를 하는 부정부패 바이러스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거죠.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그 조폭 바이러스에 또 감염되어 있습니다. 조폭은 판단 기준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이냐. 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과 우리 편이 잘못한 게 같은 게 아니고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조국 사태, 뭐 윤미향 사태, 추미애 사태, 뭐 셀 수도 없이 많은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기준이 우리 편이면 무죄.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자뻑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너희들은 다 잘 따라야 돼.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이나 또는 기업이나 단체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는 겁니다. 자율성을 빼앗고 마찬가지죠.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오히려 빼앗아서 경쟁력 떨어뜨리는 것처럼 기업의 자유를 빼앗아서 경쟁력 떨어뜨리고 새롭게 창업을 해도 망하게 만들고 뭐 모든 분야에서 일일이 간섭하는 이런 정치를 하면 내가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폭 바이러스. 그러니까 팬하고 팬덤은 좀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팬은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가수를 좋아하면 그 가수의 음반을 사서 듣고 마는 건데 팬덤은 뭐냐면 그 가수를 중심으로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그 가수가 어떤 후진 음반을 내더라도 무조건 사주고 베스트셀러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팬덤이고 그 팬덤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팬덤을 가진 그 가수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 팬덤은 나쁘다. 예를 들면 우리 뭐 어떤 팬클럽 하나가 저쪽 가수 콘서트에 갔다. 이러면 이제 잘리고 이러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팬덤인데 이게 뭐 아이돌 같은 그런 대중문화에서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로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거는 팬덤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팬덤이라는 게 너무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한심한 일을 해도 그거에 대한 지지율이 절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이러면 내가 그냥 대충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금씩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채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아, 정치 채널? 저는 정치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보 그 정치 채널이든 보수 정보 채널이든 말 그대로 사람들이 좀 쉽게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뭐 너무 어려워요. 뭐 그냥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뭐 유튜브나 보고 그런 식인데 재밌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어디에 편향되지 않게 재밌게 좀 설명했으면 재밌게. 네, 그러면은 저희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TV에서 뵙던 분을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고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나 안철수야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확 찍는 지나치게 어떤 좁은 세계에 갇혀 있는 그 생각이 더 넓은 이 전문가 풀과 교류하면서 세상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균형 잡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그런 역할을 맡아야 할 텐데 실제로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이런 분들이 제일 전면에 나서서 국정의 지금 상황에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이슈를 키우면서 이런 국정 난맥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방치랄까요? 이런 그냥 개선하지 않고 용인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사도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그 송강호 씨가 영조로 보냈는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임금은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고 신하들의 결정을 유노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 일을 맡기고 책임을 묻는 자리라고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고요.
어떤 분야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배치하는 것 자체가 임금이건 대통령이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뭐 다행히 우리나라 인재풀은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제가 유럽에서 여러 나라를 봤어도 다들 보면 몇 가지 분야만 특기가 있고 나머지는 오히려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들이 다 있는 참 어떻게 보면 복받은 나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좋은 인재풀들을 안 쓰는 거죠. 이번 정권의 점수는 몇 점 정도 되냐 이거를 저보고 물어봐달라는데 시험 칠 때 여러 과목이 있듯이 정부에서 하는 일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네네. 뭐 경제 분야라든지 교육 분야라든지 외교 분야라든지 네. 뭐 국방 안보 부분 또 건강 관한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낙제점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게 꼭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심지어 코로나19도 우리가 관리 역량이 지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내년 말까지 코로나19가 이렇게 기승을 부린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거쳐온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셈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대규모 2차 확산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83명 발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게 모든 분야의 정치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도 사실은 정치화는 별개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계속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은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과연 교육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교육은 없고 정치만 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현실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표를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공약들을 뭐 한다거나 또 학생들이 실업 용지가 아닌데 그럼요. 그 세대 미래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접하면서 좀 슬프죠. 예. 네.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게 막연히 하반기도 된다. 미뤄도 된다. 뭐 이런 뭐 집단 접종 70%가 다 접종이 되어야만 그때까지도 괜찮다. 이런 거는 아주 전문가의 말을 그동안 듣기는 했는지 굉장히 좀 의아스러울 정도로 이 상황인식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오류가 났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4,400만 명분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1,000만 명만 실제로 계약했다는 것이고요. 거기서 또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나마 계약을 했던 그 아스트라제네카 사실 임상 3상에 있기 때문에 그게 승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화이자 백신이든 모더나 백신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걸 논의하는 거 참 속상하게 짝이 없고요. 민망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병원을 강제로 동원한다, 징발한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환자가 몇 명 발생하면은 어떤 병원은 우리가 활용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소개시키겠다. 뭐 이런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의 협조를 받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제시가 안 되고 있고 그냥 시민단체나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정책. 오늘 대담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주신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신 확보 문제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이고 전 국민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잘 극복해 왔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국민이 분열되지 않고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
일이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달 대구에 의료자원봉사를 갔을 때 그 광경들이 생각납니다. 도시 전체가 황량하게 텅 비고 사람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제 9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다시 또 그때처럼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잘 극복을 하셔서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세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